더 나은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 효능감을 키우는 반복의 힘. 7,000번의 실험을 연이어 실패하며 기어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복은 지루하기만 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창조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반복할 때 비로소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반복의 힘이 왜 중요한지, 반복은 어떻게 탁월함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체험에 익숙할수록 가장 경계할 것, 주관적 전능감이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얻게 되는 심리로 아이들은 주관적 전능감을 가진다. 효능감이란 특정 상황이나 일을 자신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신념. 실제로 잘하지 못한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감정으로 실력과 자부심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심리. 실패 경험이 반복되고 무수한 실패로부터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진실을 체득하며 주관적 전능감에서 차차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 중에는 이 주관적 전능감이 제대로 깨지지 않은 채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간접 체험이나 가상 체험에 익숙한 나머지 자신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그 일을 쉽게 해낼 수 있으리라 착각하는 것이다. 진짜 효능감을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 어려운 일일수록 쉬운 단계부터 잘게 쪼개 차근차근 도전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구구단을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 무턱대고 9단까지 한꺼번에 외우게 할 순 없다. 처음에는 2단만으로 몇 날 며칠 반복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동전이나 공깃돌 같은 사물로 구구단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듯 말이다. 낯설고 잘하지 못해 싫어하고 두려워하던 일도 아이가 여러 번 직접 반복하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아이가 진짜 실력으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려면 무엇보다도 눈으로만, 머리로만 대하지 않고 직접 도전해볼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책을 왜 읽어야 하나요? 문자로 된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은 앞으로도 언제나 필요할 능력이며 어떤 전문 분야에서나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효능감을 키우는 쉽고 작은 반복 활동 3가지. 매일 규칙적으로 자유놀이 시간을 가진다. 자유놀이는 아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 행하는 놀이를 말한다. 연구자들은 자유놀이만큼 효능감과 잠재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특히 신체 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래나 형제와 함께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두뇌 개발 방법이 없다. 저녁마다 정해놓고 글쓰기 시간을 함께 가진다. 가장 좋은 글감은 그날 했던 일에 관한 자기 관찰이다. 축구선수 박지성이 초등학교 시절 매일 썼다는 축구일기가 좋은 예이다. 자신이 한 일을 글로 적다 보면 그 일에 관해 좀 더 냉정하고 입체적인 분석과 판단이 가능해진다. 아이의 글쓰기 실력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표를 작성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계획표부터 써보면 부담감과 걱정을 한결 덜 수 있고 실수도 풀어준다. 계획표를 적는 습관이 잘 갖춰지면 나중에 학습 계획표나 학습 점검표도 잘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계획표 쓰기는 꽤 많은 기술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나 부모가 지속해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